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위해 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며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미국, EU,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국내외 로펌, 경제분석 전문업체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2년 넘게 사용한 법률 비용만 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해당 경쟁당국의 경쟁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정조치 다각도 협의와 각국 경쟁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